안녕하십니까? 삶의 질 의학, 그 중에서도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술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이제 보면은 많은 경우 의사 혼자의 원맨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술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 한 명만 그 사람 혼자서만 이렇게 어떻게 막 재주를 부려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의사가 혼자서 하는 수술들도 있겠지만, 뭐 가령 전립선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 의사가 혼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팀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지. 그렇지만 대체로 팽창형 임플란트 같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들은 뭐 가령 인공관절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심장에 뭐 관상동맥 치환술처럼 이렇게 어려운 수술들은 혼자서는 못해요. 이 수술들은 수술팀이 필요해요. 제가 집도하고 옆에서 수술을 보조하는 인력, 수술 기구를 정리해서 저한테 필요한 기구를 전해주고 전달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바깥에서 필요한 기구들을 가령 뭐 임플란트를 맞는 실린더를 사이즈를 이렇게 까서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수술팀,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전에 로봇 전립선암 수술, 그러니까 우리가 다빈치라 그러죠. 그 로봇 전립선암 수술이 처음 시작됐을 때, 닥터 비풀 파텔이라는 미국 의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전 세계에서 로봇 전립선암 수술을 초반에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잘한다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전 세계에 있는 병원들로 초청을 받아서 전 세계를 이제 다니면서 로봇 수술 시연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니실 때, 본인 혼자 가서는 절대 시연을 안 했어요. 자기 전 팀이 다 같이 간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왜 그러냐? 가령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뭐 수술실에 갔다고 하면 언어가 통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잡아줘야 되고 뭘 건네줘야 되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숙련이 되지 않은 팀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제가 아무리 수술을 잘 알고 잘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숙련된 팀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만이 수술의 결과가 좋을 수 있는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예요. 서전은, 수술하는 의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수술을 도와주는 어시스트라고 하죠.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 혹은 내가 수술 같이 하는 팀들이 항상 서전을 수술하는 걸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감시하는 거가 필요해요. 제가 실수할까봐, 제가 놓칠까봐, 그거를 같이 잡아줘야 돼요. 저도 역시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 뭔가 놓칠 때 잡아주고, 스크럽 보는 간호사가 뭔가 놓치면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보완 간격이 유지될 때, 그때 수술이 정말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팀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보통 수술할 때는, 저희 팀이랑 같이 할 때는, 거의 뭘 달라, 뭘 건네달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눈빛만으로 알아요. 어느 정도 뭐가, 이때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 팀이 정말 가장 그 진가를 발휘할 때는 언제냐면 어려운 수술을 만났을 때예요. 숙련되지 않은 팀이면은 무슨 새로운 기구를 건네달라던가 아니면 특정 그 수술에 필요한 기구를 달라던가 이럴 때 굉장히 헤매게 돼요. 그 기구가 없는 경우들도 많고 사실은 해외에는. 제가 하는, 같이 하는 수술팀은 그런 상황이 되면 뭘 해야 되는 걸 착착착 알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을 잘하는 의사들을 이야기할 때 미국에서는 트림 라인이 좋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트림 라인이 좋다는 게 뭐냐면 수술의 소위 말하는 플로우, 진행 과정이 좋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일사불란하게 왜 제작 공정이 진행되는 것처럼 차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거침없이 쭉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 트림 라인이 만들어져 있는 게 좋은데 그 트림 라인이 만들어지려면은 팀으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팀이 바뀌지 않고 그 수술에 숙련될 수 있도록 장시간에 똑같은 수술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같이 해보는 게말 그대로 손발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병원들 같은 경우에 수술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질 않아요. 대학 병원들이 생각보다 수술을 어시스트하는 의사들이 대체로 뭐 레지던트들이잖아요. 레지던트들이 4년차 되면 나가잖아요. 다음 레지던트가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잘하면은 결과가 조금 좋을 수 있는데 수술이라는 게 사실 선천적인 내가 수술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그런 친구가 오면은 좀더 괜찮다가 그런 친구 안 오면 괴롭다가
그래서 결과가 약간씩 이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막 되게 괴로워해요. 레지던트 혹은 펠로우가 이상한 애가 왔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펠로우도 거기는 거의 시험 봐서 뽑는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애만 뽑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수술 결과가 훨씬 더 괜찮고 자기 일하는 게 편하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해보니까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는 개인 병원이잖아요. 뭐 누가 와서 같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같은 팀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그 팀이 꾸준히 이렇게 계속 가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팀이 이렇게 이 수술만 많이 한 경험은 아마 저희가 거의 유일한 정도로 많을 거예요. 바뀌지 않고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게 아마 수술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거에 큰 팩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따로 진행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논문에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 Center of Excellence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뭐냐면 어려운 수술의 경우 고한 수술만 집중적으로 하는 센터들이 이것저것 다른 수술 다 하는 곳들보다 결과가 좋더라라는 연구 논문이에요. 이거를 좀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고 수술만 하는 전문 인력들이 생겨야 된다라는 그 사람들만 딱 요렇게 딱 지정된 그이 수술 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수술은 단순히 수술한 의사뿐만 아니고 수술팀이 매우 중요하더라. 이게 지금의 결론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수술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